거의 프로 선수들도 못할 거예요. 아.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네. 운동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아. 그 전에는 풀업 진짜 3개도 못했어요. 아 진짜요? 진짜로. 아. 아 너무 궁금합니다. 이 야구 선수 출신 분이 턱걸이를 몇 개나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네. 알려주세요. 있습니다. 예. 하나, 둘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.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. 네, 얼굴 좀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리온 김용수입니다. 자, 아 오늘은 또 체육관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. 자, 야구 유튜버에서 거의 1등, 오. 1등 공신 야신야덕의 빠커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야신야덕이라는 야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야신야덕의 빠커입니다. 자 오늘 빠코님을 제가 왜 모셨냐면 네. 턱걸이 오. 턱걸이 키워드가 여러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. 맞아요. 풀업 뭐 요새는 한참 막 네. 하던데 네 맞아요. 턱걸이를 몇 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야구선수 출신 분들은 네. 혹은 야구선수분들은 턱걸이를 잘 못한다고 알겠어요. 예전에도 저도 야구가 보통 치는 것도 그렇고 던지는 것도 그렇고 다 미는 운동이에요. 네. 그 저희가 학창시절 애들 요새는 이제 좀 하긴 하는데 엘리트 시절에는 당기는 운동을 조금 잘 안 했어요. 거의 아, 미는 거죠. 푸시업이나 전완근이나 어깨 운동 푸시 프레스 네네네네네. 거의 당기는 운동 안 했던 거. 그래서 아마 그래서 턱걸이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구나. 네. 근데 요즘은 어때요? 저는 잘할 수도 있어요. 아니 요새는 워낙 과학적으로 이제 이제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~ 아무래도 예전만보다는 좀 잘하지 않을까 아~ 하는 생각이 많이 나요. 아무래도 뭐 네.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같이 있어야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. 혹은 이게 우리가 또 종특이라고 하잖아요. 종특. 네, 종목의 특성상 종족 특성이야. 종목의 특성도 종특이라고 하죠. 종특. 아~ 저희는 또 종특이라고 하죠. 아 그렇구나. 네, 종목의 특성상 저희 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좀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운동이에요. 당기는 운동인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미는 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레슬링 선수는 턱걸이를 겁나 잘하나요? 아 그럼요. 오~ 저희는 전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한 50개씩 했어요. 50개? 대신 막 풀로 하는 건 아니고 짧게 네, 짧게 하는데 저희는 그 힘이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딱 여기에서 버티는 힘, 버티는 힘이 중요해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빠코님이 요즘에 근데 또 운동하고 계시죠? 네네네. 오, 이게 하죠. 뭐야? 핏줄 뭐예요? 여기 나죠. 그래서 이거 몇 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저는 한 보여드릴까요? 네, 진짜. 네, 가보시죠. 네,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자, 아 너무 궁금합니다. 이 야구 선수 출신 분이 턱걸이를 몇 개나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저는 원래 한 20개는 했었는데. 한번 보여주시죠. 먼저. 아, 근데 지금은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, 먼저 해야 돼. 비교가 되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지금은 근데 제가 체육관 준비하느라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. 아, 네. 말이 좀 길어지네. 아, 그래. 그렇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자. 아, 이거 이거를 못하면 큰일 나는데? 오. 명의를 걸고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빡커님 힘드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일단 네. 보여줘야 되네 또 네. 제가 과연 야구선수 출신은 아. 네 덕분에 몇 개 할 수 있을 것인가? 잠깐만요. 왜? 아까 복싱에서? 아, 여기서 더 하실 수 있거든요. 아, 많이 해도 됩니까? 아, 많이 하셔도 돼요. 많이 하셔도 돼요. 많이 하셔도 돼요. 좋습니다. 네. 하나, 둘, 넷. 네. 뭐야? 하나, 둘, 셋. 잘해. 이거 잘했어. 자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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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제가 그 예전에 그 무슨 뭐 봤을 때 야구 선수는 뭐 다섯 개도 못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죄송한데 제가 야구 그만둔 지 좀 오래됐어요. 민간인의 피가 좀 많이 나요. 아, 오, 근데 그래도 운동하고 하셔서 그런지 네네. 확실히 잘하시죠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네. 운동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아. 그 전에는 풀업 진짜 3개도 못했어요. 아, 진짜요? 진짜로. 아. 그럼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? 네, 그때 그래서 사무실에서 맨날 하루에 한 개라도 하려고 아. 매일 하니까 지금은 이제 하는데 진짜 못했어요. 아, 야구만 하셨을 때는? 네, 땡기는 힘이 익숙하지 않으니까. 계속 다 미는 네, 힘이... 그래서 거의 프로 선수들도 못할 거예요. 아...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. 아...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. 진짜 현역 선수들, 현역 선수분들은 땡기는 힘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많이 안 하신다고. 그래서 맞아, 맞아. 풀업을 잘 못하신다고 저는 맞아, 들었었거든요. 맞아, 맞아. 네. 근데 그만두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14개를 저보다 더 많이 제가 사실 이런 그 혹심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. 왜요? 뭘 알고 있어요? 답을 뭘 알고 있어요? 왜냐하면 많이 늘었으니까. 아, 아, 아. 네, 근데 사실 오늘의 결과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건 이제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은 학과를 잘 못한다. 그래서 오늘 책임질 수 있어요? 책임지실 수 있어요? 네. 아, 네, 확 이건 맞아요. 아, 대부분 못하긴 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잘하는 사람도 분명 오케이, 있지만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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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서 재밌었습니다. 간만에 또 타령님이랑 이렇게 호흡 맞춰봐서 오랜만에 저희가 콜라보하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.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. 다음에 또 재밌는 이제 주제 있으면 콜라보 한번 더. 네, 아,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, 네. 아, 아무튼 오늘 그 야구 선수 출신 분 네. 네, 빠코님께서 네. 저는 턱걸이를 진짜 못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. 아. 네. 놀랬고 결론에 야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턱걸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다. 그거는 이제 종특. 네, 종특 때문에. 네. 네. 우리 그 여러분들이 이 채널 이 컨텐츠에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